염기동 농협충북본부장과 김태환 난원축산운동본부장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오전 청주 에덴원 등 6개 시설에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했습니다. 농협 임직원과 축산단체가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매년 축산나눔과 돼지고기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본부장은 이날 어려운 이웃과 정도 놔두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돼지고기 농가의 소비촉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